제주에서는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고사리 철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여름에는 고사리의 잎과 줄기가 질겨져 맛이 없기 때문에 고사리를 꺾을 때는 줄기가 여리고 부드러울 때로 정해져 있습니다. 봄비가 내린 후에는 고사리가 물이 오르고 쑥 자라납니다. 이때가 고사리를 꺾기에 가장 좋은 시기로 봄철 동안에는 고사리를 여러 번 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수들은 자신만의 포인트를 찾아가서 고사리를 꺾습니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합니다. 혼자서 명당을 찾으려다 길을 잃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고사리 채취로 인한 길 잃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게 잃음 사고의 41%가 고사리 채취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 소방안전본부는 주의보를 발령하고 경고 문구를 담은 플래카드를 설치합니다. 또한 고사리 채취객들에게는 카카오맵을 설치하고 위치를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사리를 꺾는 도중에는 항상 일행과 함께 다니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되돌아가서 위치를 확인하거나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뱀이나 진드기에 조심하고 수풀이나 가시 덤불을 헤치며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사리 채취를 위해 다양한 아이템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큰 주머니가 달린 고사리 앞치마나 밧재용 작업 방석 등이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또한 고사리를 쉽게 꺾을 수 있는 도구와 보조 장비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에서는 고사리를 꺾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